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음악으로 미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는 테일러 스위프트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음악평론가죠. 김영대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음악평론가라고 소개를 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뭐 제가 들을 수 있는 뭐 최고의 네. 찬사라서 이 전까지는 가장 높은 찬사가 예. 국가대표 평론가였거든요. 오. 근데 이게 국가대표보다 이제 하나 더 이 시대 예. 최고면은 이 시대면 이제 월드로 간 겁니다. 근데 이게 딱히 예, 예. 근거는 없어서. 예,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는데 김영대 네. 평론가님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네. 어유 네. 공부를 엄청 잘해야 이제 네. 가는 거 아닙니까? 오래 해야 되는 예. 거죠. 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는. 네. 버티면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버티나요? 성적이 안 올라가면 못 버티지 않나요? 아 이게 저는 네. 진짜로 이게 뭐 무슨 좀 이상한 말이 아니라 진짜 네. 저는 공부를 별로 잘해 본 적은 없어요. 아 정말 아니, 아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시작부터? 아니, 저희 선생님들도 네. 김영대가 공부를 잘했던 학생으로 기억하진 않을 거예요. 아 막 뭐 1등 1하고 막 이런 친구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늘 뭐 상위권 정도에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다 그냥 현실적인 일을 택했고 저는 공부를 한 거죠 그냥 사실은. 아 네. 아 뭐 이렇게 뭐 판검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아 네. 그냥 현실적인 아니지 공부를 그냥 계속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꼭 공부가 뭐 전교 1등을 해야 박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다. 오 아, 저를 그렇죠. 보면 알 수 아, 또 분야에 따라서 또 뭐 그렇죠, 다를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네. 근데 또 음악 쪽도 또 쉬운 건 당연히 아니니까. 뭐 어렵긴 네. 하죠. 네. 아, 그럼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룰루랄라 재밌게 시작하다가 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쪽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음악은 네.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로서 돋보이기가 어려워요. 아. 그 쉬운 얘기하면 야, 그거 뭐 나도 그 정도는 그리고 아는데. 또 주관의 영역이 들어가니까. 듣기에 좋다 나쁘다 뭐. 그 근거 있어? 너가 그 좋게 평가한 근거 있어? 그러면 이게 딱 그 반박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있어 보이게 말하려면 난 베토벤 음악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래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다잖아요. 할 수는 있는 말인데 네. 아 뭐 그 쉽지는 않은 주장입니다. 아 제가 하는 주장을 주장이라고까지 해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예 주접이나 주정이라고 해줄 수 있는데 아유, 지금 주정은 아니고 아니에요. 주장. 예 어우 또 지금 우리 또 잠깐 사이에 또 예, 또 우리 보고 계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예, 요거 하나 본인이 읽어보시겠어요? 아 이점옥님께서 예. 인상도 좋으시고 잘생겼어요. 김영대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바로 하트를 보내시네요. 예, 예. 어떻게 이런 평가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팩트에 좀 기반은 돼 있는 기반을 두고는 있어서 음악 평론가신데 약간 네네네. 무슨 과학자 느낌으로 말씀하시네요. 약간 팩트다 아니,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제가 것들. 그런 말은 해요. 오. 뭐냐면 음악 평론가 중에는 네. 그래도 뭐 괜찮지 않나. 약간 T 성격이신가요? 아, F입니다. F예요. F 후소인 같은데 약간 지금 약간 T 느낌이 나는데. 후소인이라뇨. 예, 예. 또 다음 최수진님께서 오늘 주제 좋으네요. 미국 대선 관련 기사 보면서 테일러 스위프트 얘기 봤는데요. 하고. 이게 대선하고도 관련이 있을 정도입니까?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그 정도입니까? 네, 이따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워낙에 여러 방면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또 그 뭐 옛날에 뭐 빌 게이츠가 뭐 지배한다 이런 것 같은 말도 안 약간 되는, 예. 저 사람이 뭘 하면 그게 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 같고 어허. 이게 다 무슨 거대한 음모의 일부 같고 마치 있나? 스포츠 승부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뭔가 이게 조작을 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이게 무슨 조작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럴 수가 있나? 네, 세뇌를 시키고 있다. 음악으로 네, 우리를.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음모론이 나올 정도의 나올 정도로. 상황이다. 네. 자, 우리가 자 하나하나씩 가볼게요. 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늘 모신 이유가 요 미국에 가서 테일러 스위프트 네. 그야말로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다. 저도 사실 크게 잘 뭐 이렇게 모르는 저도 들은 게 있을 정도로 네네. 테일러 스위프트 장난 아니다라고. 네,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저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뭐 음반 뭐 공연 뭐 이런 게 뭐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러니까. 나가고 있다. 라는 네. 정도까지 들어가죠. 공연 얘기 특히 많죠. 네. 그러니까 네. 난 저는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정도인가? 이쁘긴 하던데. 이제 그렇게 그냥 그럴 수는 있죠. 네. 사실은 요즘은 예전만큼 팝을 많이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잘 모를 노래도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뭔데 하면은 딱히 떠오르진 않고 네. 들어보면 조금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과연 몇 개의 상을 수상할 것인지 이거에 또 관심이 먼저 간다고 하는데
그 정도. 오, 이거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이게 뭐 그래미 어워드는 네.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세 개의 주요 부문이 있어요. 어떤 거죠?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그리고 대망의 올해 앨범이 있는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모든 부문에 후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앨범의 완성도, 개별적인 곡의 완성도, 그다음에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지금 사실 독보적인 위상에 올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수상은 뭐 의외의 사람들이 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지금 뭐 대세다. 세계를 다 싹쓸이 할 수 있을 정도다. 네. 그리고 이거 참고로 이제 그래미 어워드는 한국 거 중계를 이제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한국어 중계를 방송에서 제가 해설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뭐 이런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 SBS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파방송 홍보해줄 필요가 없죠. SBS에서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 지금 아까 이제 살짝 얘기하셨지만 이게 뭐야? 테일러와 이코노믹스를 합친 테일러노믹스라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 GDP를 끌어올리는 수준이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단하다가 아니라 실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예전에는 무슨 가수의 경제적 효과를 따질 때 우리 뭐 마이클 잭슨 막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냥 그렇다더라 정도인데 실제로 이거는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수많은 경제지에서 이건 이미 그 모델을 뽑아놨어요. 정확히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팩트가 나왔군요. 팩트가 나왔는데 우리 GDP라 그러잖아요. 국내 총생산. 여기에 43억에서 57억 달러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5조 정도 됩니다. 5조에서 한 7조, 8조 근처까지 되는데 이 정도를 GDP를 늘렸다.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경제적 효과가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 경제를 성장시키는 수준이에요. 아니 이게 그 정도인가? 이게 투어 때문에 그래요. 투어 때문에. 아, 투어 때문에. 왜냐하면 투어를 하게 되면 그 뭐 한두 명이 들어오는 콘서트가 아니잖아요. 몇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거 뭐 하루 합니까? 아니죠. 글로벌 또 투어를 하죠. 거기다가 미국은 미국만 돌아도 거기에 관련한 그 주변 사업들, 음식점, 숙박업소. 거기에 무슨 엄청난 축제 가는 거 뭐냐 확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와. 이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있겠죠. 그러면 이게 사실 숙박업소도 구하기가 힘들고 당연히 웃돈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그러면은 사실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잡힌 것만 이 정도인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정신적인 가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뭘 돋아줘서 뭐 소비를 진작시킨다. 이건 빼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건 빼고. 그거 빼고 실질적으로 잡히는 것만 지금 60억 달러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와. 이러면 약간 이게 비교가 이게 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우리 뭐 임영웅 씨 이런 분의 어떤 게 더 크게 본 버전. 그게 미국 인구만큼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와. 대박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뽑은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다. 네네. 올해의 인물이면은 이거는 장난 아닌 건데 그렇죠. 한 명 딱 뽑는 거 그거잖아요. 자, 올해 인물이 매년 사실 뽑히죠. 근데 이 시사주간지 타임이다 보니까 주로 뭐 정치인들,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 뭐 의사회, 약간 뭐 노벨 평화상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뭐 테슬라의 뭐, 뭐 그런 뭐 CEO라든지 머스크라든지.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물론 연예인으로서 표지 인물이 올해 인물이 된 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뮤지션 본업으로 이 표지를 장식한 거, 그러니까 올해 인물이 된 건 최초예요. 그렇죠. 무슨 뭐 선행을 해서 뭐 다른 기여를 해서 이게 올해 인물이 된 게 아니라 뮤지션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올해 인물이 된 건 이게 사상 최초입니다. 그냥 음악인 자체라서 원래는 뭐 어떤 뭐 유명한 배우가 뭐 해서 봉사활동을 엄청나게 해서 사회 영향을 이런 건데 테일러 스위프트도 사실 2017년에 한번 올랐었어요. 근데 그때는 당시 이제 미투 운동이 한창 확대가 되면서 침묵을 깬 사람들 사일런스 브레이커스라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음악인으로 단독으로서 지금 전성기 최정점에 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최정점이다.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일단 그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좀. 89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난 89년생 싱어송라이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음악적인 재능과 관심이 있었고 본인이 또 특히 컨트리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미국 컨트리 음악. 그래서 나는 컨트리의 본고장인 테네시로 가야 되겠다. 테네시. 그래서 부모도 사실 그 재능을 알아봤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제 내쉬빌 테네시로 이사를 해요. 노래 좀 쳤구나 어릴 때부터. 좀 쳤죠. 좀 쳤고
워낙 열정이 있었으니까. 오. 그래서 이제 각종 오디션 뭐 프로그램 이런 거를 이제 응모 이제 뭐 이제 도전하고. 도전을 하다가 오. 결국은 이제 앨범 계약을 따내서 네.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로 한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와. 예, 세계적인 팝스타로 군림을 하고 있고 예. 그래미 어워드에서 그 어렵다는 올해 앨범상만 벌써 세 번을 받았습니다. 이야, 예. 대박이네요. 89년생인데. 그러네. 89년생이면 저보다 딱 10살 어린 거거든요. 에. 35 정도인데. 40살도 되기 전에 누구는 와. 평생 받지 못하는 올해 그렇지. 앨범상을 3번이나 받았고요. 와. 올해도 또 가능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대급 기록이에요. 사실 기록만으로는 네. 그 과거에 어떤 레전드 가수, 뭐 비틀즈, 마이클 잭슨, 뭐 수많은 가수도 있잖아요. 네, 두 번 받은 사람도 없나요? 아, 물론 있지만 두 번은 있고. 이런 전반적인 기록을 봤을 때는 아.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거의 역 대급으로 가고 있어요. 아, 레전드로 네. 가고 있다 이거죠. 네. 전무후무하게. 네. 아, 대박이다. 지금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그 출출 여러분들 네. 테일러 스위프트와 관련한 궁금증 지금 바로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저도 이제 디테일하게 알고 싶어요. 우리가 테일러 스위프트가 과연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 열광적인가 이런 네. 거를 잠시 2부에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한번 들어보고 얘기하죠. You belong with me 이거 듣고 2부로 가겠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보는 시간 배움의 민족. 오늘은 김영대 음악평론가 모시고 테일러 스위프트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 뭐 잠깐 뭐 1부 근데 시간이 훅 지나가버렸고요. 진짜 너무 빨리 갔어요. 예, 그리고 말씀을 되게 흥미력 있게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오, 듣는데 약간 감사합니다. 예, 빠져들 조만간에 그 또 제가 또 하고 있는 또 다른 교육 그 프로그램에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자, 일단 우리 지금 출출이들이 중간에 궁금한 거 이제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 권유한님 거 읽어주시겠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 때 사람들이 뛰어서 땅도 흔들렸다는데 정말 신드롬인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예요. 이랬을 정도다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 진짜예요. 시애틀에서 했을 때인데 네. 작년인가? 이게 진도 3점 몇이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지진 실제 지진이 아닌데 지진과 같은 똑같은 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게 두 번 있었는데 예전에 한번 이제 미식축구 경기 때 네. 엄청 기가 막힌 돌파를 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막 쾅쾅쾅쾅쾅 하니까 이게 진도가 잡혀버렸어요. 우와. 그런데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걸 네. 기록을 또 깼어요. 와, 이러면은 경기장 이거 위험한 거 아닙니까? 경기장이나 이런 콘서트장?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지면 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야. 이게 공식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느꼈을 정도로 땅이 흔들리는 걸. 아, 만들어낸 지진이 돼버렸네. 네. 와, 또 우리 아구찜님이 세계적으로 제가 네. 하나요? 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시아에서도 인기가 많나요? 피부에 안 닿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요게 다음 질문도 그런 건데 한국 음원 차트에서 보기 힘든 이유가 뭐냐? 네, 두트님이 네. 네, 최정상 월클 테일러 스위프트 한국 음원 차트에서 보기 힘든 이유는 뭘까요? 테일러 사랑해 하고 보냈어요. 저도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네. 저는 사실 뭐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이 그렇게 취향을 타는 음악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 근데 다만 어쨌든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K-POP 자체도 사실 네. 우리 입장에서 들을 게 너무 많고 맞아요.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가수들도 많고 하니까 오. 이게 예전처럼 오. 예전에는 가요를 듣는다는 취향이 있고 내가 그래도 팝 음악을 듣지 좀 이런 취향의 우열 관계가 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팝도 따로 듣는 느낌인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없고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동시대 음악으로 그쵸. 인지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우리 대중 입장에서는 가사도 잘 들리고 네. 저 사람의 스토리도 뭔가 내 주변에 있었던 일 같은 느낌에 국내 가수를 좀 더 선호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월드 글로벌적으로 잘 네. 나가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본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대중 입장에서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하는 얘기도 재밌지만 네. 뭐 예를 들면 네. 뭐 태연 씨가 자기 얘기를 한다든지 아이유가 내 얘기를 한다든지 듣고 싶네요. 뭐, 네. 뭐 헤이즈가 뭐 자신의 경험을 얘기한다든지 하면 좀 더 와닿거든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약간 네. 그렇지 가사 전달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른 면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여기, 가사가 되게 큰 매력.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약간 퍼포먼스적인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유명한데 원래 맞아요. 레이디 가가 뭐 이런 사람. 맞아요. 이제 그런 좀 뭔가 막 튈만한 것들이 네. 언뜻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사실 빠져들다 보면 네. 음악 자체는 뭐 대단하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테일러 스위프트보다는 샘 스미스가 오히려 더
샘 스미스 씨가 저기 황제성이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이게 더 네. 저 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테일러 스위프트 그런 코믹한 면은 또 좀 어렵기는 하죠. 네. 패러디 하기도 아무도 테일러 스위프트 패러디한 연예인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함부로 패러디했다가 네. 우리 또 이 스위프티라고 해요. 아, BTS엔 또 아미가 있다면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위프티가 있거든요. 오. 아 이거 또 쉽지 거기도 않습니다. 거기도 또 극성 분위기가 약간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구나. 자 평론가님은 네. 자 테일러 스위프트가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나 몰랐네. 언제죠? 2000년대 초반인 걸로 기억해요. 2001년 왔을 거 같은데. 그 이후일 것 같은데. 제 지금 기억에는. 아, 그래요? 근데 그때 한국에서만 매진을 실패했어요. 와, 한국에서만 좀 인기 없었던 거네요. 네, 실패했었고. 와, 매진이 안 된 정도로. 지하철에 탔는데 아무도 못 알아본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짤이 있잖아요. 아, 그거 옛날 요 근래 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는 별로 그것도 관심 없었고. 네, 그때 일이었죠. 그때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니까. 맞아요, 테일러 스위프트 딱히. 근데 그 몰라봤다고 안가품을 하는 건 아니고. 네.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월드 투어 디에라스 투어 중인데 네. 이게 한국만 날짜가 안 잡혀 있어요. 아하. 아니 물론 빈정상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설마요. 네, 한국을 네. 너무 오고 싶어 하는데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자체가 워낙에 네. 이 조건들이 좀 있어요. 무대 연출이라든지 막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적어도 스테디움 공연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스테디움 아레나 이런 공연장이 좀 우리나라가 아직은 맞아요. 그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막 네. 우리가 수용 인원이랑 이런 게 아직 좀 부족해요. 예, 부족해서 부족하고 스케줄이 또 꽉 차 있고. 예. 그래서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예. 말들이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못 오고 있다. 네. 2000년대 초반에 한번 왔었고.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테일러 스위프트 신드롬 그 열풍의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제 궁금한 건데 이유에 네.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어떤 건가요? 금발 푸른 눈의 천재 싱어송라이터라는 사기적인 캐릭터. 아, 네. 아. 이거 하나만 돼도 아. 사실 매력일 수 있는데 염색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자연 블론드의 금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또 미국적인 문화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그들의 가장 주류적인 이미지가 뭐냐? 여성인데 네. 키도 크고 장신이고 외모도 훌륭해. 그렇죠. 푸른 눈에 금발. 거기다가 음악적인 능력이 천재적이야. 이거는 그냥 완벽한 겁니다, 사실은. 아, 거기에 뭐 배우도 아니고 음악. 예, 네, 뭐 연기 이런 건 필요 없죠. 이 정도 되면은. 아니 뭐 여배우 중에서도 이제 푸른 눈에 금발에 뭐 이런 건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네. 이제 그 사실 배우라는 개념에서는 오히려 흔할 수 있지만. 그쪽 맞아. 그쪽은 맞아. 네. 그리고 뮤지션 중에서도 네. 컨츄리 장르 쪽으로 가면은 물론 금발의 여성분들이 있지만 네. 그렇다고 테일러 스위프트만큼의 그런 압도적인 비주얼과 존재감을 뽐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일단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그 어린 나이에 이미 모든 곡들을 작사 작곡할 만큼 천재적인 음악성을 갖고 있다. 시작부터 좀 사기적인 느낌을 시작을 한 그쵸? 거군요. 사실 다 갖추고 시작하는 네, 느낌. 다 갖췄죠. 춤 실력 정도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댄스는 또 댄스는 자체가 잘 없잖아요. 잘 없지만 댄스는 아직까지는 네. 신기하다. 좋습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 신드롬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전적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내는 노랫말. 자전적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낸다. 네, 이거 노래 지금 깔리고 있나요? 네. We are never getting back together. 지금 이제. 네. 이 노래가 We are never getting back together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결코 getting back together. 네. 다시 함께 할 수 없다. 네, 우리 이제 다시 하나가 되기는 글렀어. 이런 거죠. 네. 이거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아시죠? Never ever. Never, 들어보셨죠? Ever, 네. Getting back together 이거 이 노래예요. 이런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유행시킨 게 있어요. 그래? 전남친 서사. 그걸 유행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네. 물론 헤어진 연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묘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쵸.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를 저 얘기가 뭐야? 저 뭐 암호 같은 수수께끼 같은. 근데 누구랑 연애를 했는지는 알잖아요.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알려져 있습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서 화냈다는 저 속 좁은 남친이 걔겠구나. 저기서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내가 그때 너무 모자랐어 하면 이게 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늘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헤어진 그 남친에 대해서 떠올릴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전남친 서사. 그걸 굉장히 솔직하고 때로는 본인의 탓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탓을 하고. 아주 가슴 아프게도 그려냈다가 복수심을 또 보이기도 했다. 화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들이 엿보는 재미가 또 있다.
네. 마치 요즘에 나는 솔로 유행하는 것처럼. 맞아요. 어, 약간 미국에서 이거 노래판이네 그거. 이거 이게 통계도 있습니다. 뭐 어? 누가 제일 많이 언급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요즘은 제일 많은 지분이 이 노래의 네. 주인공 네. 제이크 질레나할이라고 하는 배우 있잖아요. 오, 예. 예, 질레나할의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누구를 부러워야 되는 겁니까? 제이크 질레나할을 부러워야 하고 제이크 질레나할을 만났던 아~ 스티브 스위프트를 부러워야 돼. 각자 자기 판단에 맡겨야겠죠. 네, 저는 질레나할이 개인적으로 부럽습니다만은. 우리는 네. 그래야겠죠. 야. 네, 근데. 야. 그 이제 또 조나스 브라더스의 이제 네. 누구더라? 조 조나스인가? 그 친구는 5년이 지났는데도 네. 그 사람에 대한 노래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거는 좀 좋게 나오나요? 안 좋게 나오나요? 안 좋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잊혀지지가 않나 보다. 네, 고통스럽겠죠. 근데 어쨌든 이거가 굉장히 테일러 스위프트의 강점이고 그 단어 선택이 막 어려운 단어를 쓰진 않는데 네. 상당히 그게 미스테리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정확하게 하진 않는 거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묘사적이면서도 상당히 문학적으로 아주 재치 있게 풀어냅니다. 가사들이. 네. 네. 아,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히 전달받는 그 미국 사람들의 영어권 사람들이 되게 좋게 받아들이겠네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배우, 우리가 아는 남자들. 그렇지. 뭐 존 메이어도 있는데 존 메이어는 Dear John 이래서 이름까지 제목에 이름이 있어요. 존 하면 약간 아사모사 할 수도 있는 그치. 느낌이라서. 그걸 또 노린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가사가 또 와닿는 영어권 사람들은 그치. 와닿고 우리는 조금 이제 뭐라는 거 하고 번역을 한번 그럴 해야 수 있죠. 되는. 네. 아, 그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근데 이게 진짜 그 다르네요. 이게 미국이니까 약간 이런 가사가 예. 이렇게 재밌다 좋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번은 가능한데 두세 번 하고 나면 이제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상대방 배려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개념도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여성 아티스트가 네. 자신의 연애담을 풀어내는 것. 그것도 깨진 뭐 관계에 대해서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게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여성에 맞지 않다. 여성 아티스트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시절도 있어요. 아, 미국도? 미국도. 당연하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또 이게 컨트리 기반이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 좀 당연히 좋아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런 금기들을 또 깨왔다. 역시 깨는 사람, 그러니까 될 사람들은 또 그게 또 깨져죠, 그죠? 그러니까. 에이. 우리가 하면 내가 너 깬다 그러죠. 자, 또 우리가 하면 예. 우리는 이미 깬 사람들이고. 자, 우리 윤정원님께 한번 여기 문자 읽어주시겠어요? 앞에. 테일러 누나가 그냥 예쁜 가수인 줄 알았는데 싱어송라이터였군요. 전 주머니에 라이터밖에 없는데 능력자였어. 네. 갑자기 참 우리 평론가님 제 스타일인데 같이, 네, 개그 같은 에이. 결로 가네요. 갑자기 우리 70년도 갑자기 팬들이 오셨나? 이거 우리 아니랬는데 싱어송라이터였다. 아이고 네. 참. 능력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다 갖춰서 좋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테일러 스위프트의 신드롬 세 번째 이유도 알아볼까요? 늘 진화하는 음악성과 최고의 라이브 퍼포머. 아, 그래요. 뭐 음악성은 뭐 그렇다 쳐. 라이브 퍼포먼스 뭐 이런 게 되게 대단한가 보네. 그냥 쉬지 않고 예. 무대를 이어가요. 뭐 4시간 예. 이렇게 하는데 와, 당연히 뭐 게스트 스타들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테일러 스위프트는 뭐 댄스 가수가 아니니까 뭐 예. 일부 이제 립싱크나 MR 같은 걸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와, 아무리 댄스 안 한다고 해도 예. 막 노래를 막 이렇게 막 4시간? 네. 한 3시간 동안 부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와. 그리고 그 모든 노래들이 뭐 다 쉽냐 그런 것도 아니죠. 장르들도 다 다르고 지금 이제 카디건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왜냐면 카디건이가 우리가 입는 카디건. 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네,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영대.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카디건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이분이 뭐 제가 뭐라 그랬죠? 아, 제가 코믹 평론가 아니죠? 예. 아니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예. 원래는 굉장히 발랄한 컨트리 가수로 데뷔를 했거든요. 근데 본인 아예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본인이 계속 포크, 락, 일렉트로닉 음악, 또 팝 음악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을 하면서 자기는 결코 이 컨트리 가수라는 그 굴레에 갇혀 있지 않겠다. 그걸 또 깨나갔어요, 사실은. 그러니 이제 콘서트 때도 얼마나 시대별로 음악이 다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라스 투어예요. 한 에라당 한 스테이지를 꾸며요. 그래서 배경이 탁탁탁탁 바뀌고 예, 그걸 심지어 극장 개봉을 위해서 그걸 전부 다 촬영해놨다가 극장에 본인이 직접 배급을 했어요. 아,
극장에다가 본인이 거의 영화사까지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영화의 배급을 네. 본인의 콘서트 필름을 그러니까요. 영화를 직접 배급을 해서 지금 미국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극장이 예전만큼 안 되거든요. 그 산업을 또 살려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공연 실황을 극장에서 틀어주는데 네. 그걸 보러 또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럼요. 거기서 싱얼롱 파티도 있고 거기서 막 소리도 지르고 밴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저도 가봤는데 우리나라 스위프트들이 와갖고 따라 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만 봤는데 그 특정 그 우리 집단 저 덕후 집단들이 가서 이렇게 애니메이션 파티 하면 허이 허이 나는 그것만 봤는데 아 그런 식으로 여기도 있구나. 아 정말 대단해요. 그 콘서트 필름으로만 봐도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잘 차는 담아냈고 하 대단하다. 약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임종우 씨도 좀 여러 가지로 좀 시도를 해보면 노래를 버전을 네. 단순히 이제 발라드 뭐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뭐 댄스도 좀 아 요즘에 EDM으로 변신했죠. EDM 그래. Do or Die라는 곡이 그게 콘서트를 앞두고 사람들하고 즐기기 위해서 EDM 버전을 만든 거거든요. 그게 또 공연 때 난리가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구만. 다 알고 있어. 좋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렇게 대단하면 이거 테일러 스위프트요 얼마나 벌었어요? 작년 한 해만 2조 벌었는데요. 2조? 생각 아닌가?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죠. 2조 달러? 아니요. 2조억 원이죠. 그치. 사람 2조 하나가 2조를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2조 4천억 원. 잠깐만. 네. 삼성전자 얼마 벌지?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일단 네. 음반 판매량 있죠. 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모든 곡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콘서트가 있고 그 굿즈가 있죠. 네. 콘서트 또 필름 또 영화관에 팔죠. 예. 네.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대단한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자기가 썼던 곡들이 있는데 왜 초반에는 계약을 할 때 그 제작자가 이제 그 판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나중에 그거를 되사고 싶은데 요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까우니까 안 팔아. 안 팔거나 엄청나게 부르거나. 그래서 계속 버틴 거야. 네. 이건 내가 작곡한 노래니까 내가 그 좋은 대접을 해줄 테니까 가치를 매겨줄 테니까 팔아. 안 줘요. 다시 나한테 돈을 달라. 테일러 스위프트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슷한 노래 다르게 만들어버리거나. 비슷해. 다 다시 녹음했어요. 아 그러면 달라져요? 새롭게 녹음하면 예. 새 앨범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앨범에 대한 판권은 따로 있죠. 아 리메이크식으로 그냥. 네, 왜냐하면 내 곡이니까 네. 실제는 리메이크해도 내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앨범을 테일러스 버전이라는 걸로 새로 녹음해요. 완벽하게 똑같이 모든 반주가 다 똑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그 나쁜 매니저 돈 벌어주면 안 돼. 테일러 버전으로 들어줘. 그래서 실제 음원 사이트에도 테일러 버전으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와. 네. 아,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달라지는 거군요. 자기가 새로 장사 녹음하면. 네. 야, 2조를 번다. 아까부터 2조에 꽂혀 있어요. 예, 저는 사실 사람 혼자 2조를 번다는 게 지금. 그리고 난 거기서 놀랐습니다. 네. 가수들 그게 최고잖아요. 작사, 작곡, 저작권료 다 자기한테 떨어지는 곡이면 네. 와.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코미디 이제 조금 했었지만 네. 이렇게 만드는 거를 작업을 우리가 하는데 이제 저희는 저작권이 없잖아요. 저희한테.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사실 조금 부러워요. 네. 네, 여기 다시 재생산돼도 돈이 다 자기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이런 코미디는 이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 번 하면 이게 휘발되잖아요. 그것도 그게 좀. 힘들잖아요. 네. 네. 외국은 비싼 레퍼토리를 공연도 많이 돌고 그러는데 맞아요. 예, 우리는 공연은 가능한데 좀 인기가 조금 애매하고 우리도 여기 이제 활성화돼서 네. 저런 네. 넷플릭스 같은데 네. 막 그 스탠드업 코미디도 막 좀 프로그램 풀리고 막 이래야 돼요. 한국에서 시도한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아직 그 정도 호응은 맞아요. 예,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번 2조. 자, 근데 자 팬들 사이에서는 또 기부 천사로도 알려져 있다. 야 기부도 많이 해야지. 2012년부터 4년 연속 기부 1위. 와. 전 세계 아니면 뭐 미국에서 제일. 미국에서요. 미국 제일 많이 받아. 그리고 단순히 이제 기부 금이 문제가 아니라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까도 보면은 그 표현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다 깨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여성 인권을 위해서 페미니스트 운동에 또 가담을 하면서 많은 그런 또 성소수자들에게 희망을 줬었고 또 뭐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운동 조금은 좀 리버럴하고 진보적인 그런 아젠다에 많이 또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움을 주면서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컨트리 가수를 시작했으면 그런 것 쪽에서 조금 이렇게 원래는 그렇죠. 그럴만도 한데 뭐 이렇게 다 깨버리는군요 그냥. 잘.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원래 출발했었던 팬층은 많이 잃었지만 그 대신 이제 전 세계를 얻었죠. 오히려 그 알을 깨고 나가는 식의 느낌.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명문 대학이죠. 하버드에서는 올해부터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 세계를 다룬 강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입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음대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을 분석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 강의는 늘 있어왔죠. 음악 분석이야 뭐. 네, 네. 근데 이거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음악과 그 표현이나 이런 문학성을 따로 과목으로 연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른 거죠. 와, 그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하는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지, 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인문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음악 평론가님은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을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음악적으로도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네. 음악 자체가 진짜로 거의 예술의 수준에 가까운 그런 거라고? 사실 뭐 테일러 스위프트보다 더 뭐 예술적으로 비범하다든지 네. 혹은 더 뭐 공격적이라든지 네. 굉장히 그 뭐라 하죠? 앰비셔스하다 그러잖아요. 오, 그리고 예술 음악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있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류는 아닌데. 그거는 우리가 네. 논외로 하고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기본적으로 팝 가수죠. 네. 절대 다수의 대중들을 상대하는. 네. 그러면 그 대중들의 취향을 만족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음악적인 변신을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지난 적어도 10년간 가장 완벽한 아티스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적으로도 네. 그럼요. 충분히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데 가치가 있는 거다. 아, 뭐 그 충분히 차고 넘치죠. 네. 저는 사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대중가수는 대중가수니까 학과로 따로 연구한다니까 와, 그 정도라고?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대단합니다. 과거에 비욘세의 음악 같은 것도 앨범 네. 같은 것도 이런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를 한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하나 앨범에 관한 거였는데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학과 그 과목이 개설되는 겁니다. 이미 뭐 사실상 거의 뭐 무슨 클래식 뭐 베토벤 슈베르트 뭐 이런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뭐 네. 그런 취급인 것 같네요. 거의. 뭐 이제 시간이 말해주겠죠. 네. 이제 뭐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떤 가수인지는 그때서 다시 또 평가가 있겠죠. 야, 일단 지금 현재 젊고 예, 그런 가수니까 좋습니다. 우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뿅. 자, 배우배 민족 오늘은 김영대 음악평론가 모시고 테일러 스위프트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뭐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네. 아, 최제니님이 평론가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테일러 스위프트에 입덕할 것 같아요 라고 오페라가 들리셨어요. 저에게 딱히 뭐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좋은 음악을 알려드렸다면 다행입니다. 네. 밑에 거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 정원무님께서 평론가님 개인적으로 스위프트의 추천곡은 어떻게 되나요? 좋아하시는 곡 하나 추천해주세요 라고 그러게요. 하셨는데 네. 러버라는 곡이 있어요. 러버라는 곡 있고 아까 제가 이제 제 이름이 나온다고 드립을 쳤었던 네네. 카디건. 아,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 그 두 개? 네. 두 곡 정도 일단 그 두 곡 추천드립니다. 제일 인기 있었던 노래 뭡니까 그냥? 아, 그 좀 말하기 어려운데 아까 우리 나왔었던 We Are Never Getting Back Together 같은 경우도 그것도 굉장한 히트곡이고 하긴 우리도 알 정도니까 네. 이거 들어본 저도 들어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듣게 될 네. Cruel Summer라는 곡이 있어요. 아 네. 이거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름에 네. 네, 그 저기 인별그램 네. 거기다가 자기 사진 올려놓고 이거 까신 분들 엄청 많았어요. 아 네. 그래요? 이게 뭐 어떤 노래인데 이건? 누구랑 이 노래 스토리를 알고 깔았을까 나는 뭔지 살짝만 남자친구가 이제 있죠. 네. 근데 네. 그 남자친구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과의 또 이제 사랑이 시작되면서 느끼는 어머, 바람이네. 나의 죄책감, 뭐 고통, 또 나의 후회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크루얼 잔인한 여름이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네. 지금 그래 잔인한데 그 행복한 사진에다 올려주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 뭐 그걸 그렇게 표현하신 걸 수도 있지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네. 또 하나 더 나와주세요. 네, 또 불러주세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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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에러.